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점점 조여오는데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요 이야기, 예. 제가 풍우나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패션이, 뭐랄까, 이제 정치인의 태를 완전히 벗어났다. 아니, 네. 제가 지금 머리를 안 감고 와서 모자를 쓰고 온 건데, 그 모자뿐만 아니라. 패션이 아니죠, 그건. 모자뿐만이 아니라 뭐 코트라든가, 이게 색깔을 맞춘 거라든지, 네. 카메라 마사지를 많이 받으시고. 최근에.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최근에 이제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이 기사를 내면, 네. 측근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뭐 알고 하는 얘기입니까? 측근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사실 뭐 옆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그분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라지고. 나중에는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뭔 측근입니까, 그게? 모르는 분들이 지금 그러는 거죠, 지금. 네. 네. 전후 사정 잘 모르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갈 데 없으니까 거기 서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요즘?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나중엔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뭐, 청계산 사무국장이나 금강 대표나 기타 친인척들 대부분 네. 초반에는 부인하다가 다들 아주 빠른 속도로 시인하거든요. 네. 네, 구속되거나 수사받다가. 네. 요거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있죠. 검찰이 또 이제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거 딱, 이거 당신 이거 하는데 몇 년인데 당신 협조해 주면 좀 줄여주겠다. 뭐, 그런 뭐 딜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거 떠나서 제가 처음 MB를 만났을 때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 준비 때거든요. 2001년대. 네. 그때 홍사덕 씨하고 경쟁을 했는데 홍사덕 씨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어요. 네. 그 서울시 48개 지구당 위원장이 사실 선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MB는 한 명도 확보를 못했고 네. 거의 다 이제 홍사덕 씨 편이었죠. 그때 인기 있었죠, 홍사덕 전화요. 네. 그래갖고 이제 한 명이라도 이제 붙잡아야 되는 형편인데 이제 제가 그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왔는데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일을 하자. 뭐 여러 네. 명 그때 했지만 저한테 또 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 러닝메이트로 같이 하자는 이제 파격적인 제안을 이제 했어요. 부시장으로. 네. 네. 그때 이제 제가 그걸 주위 사람들하고 상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내한테 상의라고 그랬더니 이런 제안이 왔다고. 주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하고 일하지 마라. 그 사람 의리 없다. 그 사람 쓸모 없으면 이제 나중에 팽개치는 사람이다. 그게 이제 공통적인 얘기였어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저를 인정해주고 네. 또 저한테 기회였기 때문에 네. 그때 뛰어들어서 제가 만들어냈죠. 이겼죠. 예, 예. 만들어내셨죠. 예. 제가 이긴 게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예. 팽 당하셨죠. 예. 팽은 제가 시켰죠. 자꾸 당했다 그러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예. 이분들도 그렇게 쓰고 버림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지내다 보면은. 존경심도 들고 애정도 생기잖아요. 네,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도 네, 그런 사고. 마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너무나 이제 계산적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소송비 대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뭐 도곡당이니 다스니 이야기는 이미 이게쯤을 지난 것 같고 다스 소송비 대남 얘기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 중에 하나는 네. 이게 이제 그런 대남을 했던 이유가 사면이다라고 합니다. 네. 이, 그, 당시 이건희 회장의 그 원포인트 특별 사면이 대단히 이상하고 무리한 사면이었던 건 분명하죠. 그렇죠. 저도 예? 그때 의아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삼성도 사실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장사치 둘이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표현이 그렇지만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면 받고 받으려면 줘야 되고 너무 잘하는 사이인데 네. 이 한 번의 거래만 있었겠는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예. 네. 네. 그러니까요 삼성 입장에서는 그 대납한 액수는 껌값이죠. 그리고 돈도 아닌 거잖아요. 네, 돈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증거도 없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좀 돈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삼성이 이제 정부한테 또 뭐 하는 게 있냐면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집권하잖아요. 네. 그러면 인수위 시절에 국정운영 플랜을 삼성연구에서 만들어서 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아니 네. 이 저 집권당 집권당한테 대통령 후보한테 예, 후보한테 그 비서실에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업을 잘하잖아요. 삼성연구소 우수한 인재들이 많죠. 예, 그래가지고 집권 5년 동안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를 연도별로 또 아이템별로 쫙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주거든요. 지금 대통령 후보 측 혹은 뭐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이제 인수위 꾸리는데 거기 네. 이미 진작부터 준비되어 있던 그런데 사실 그런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네. 우리가 네. 이제 그거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 MB 때도 그 선거 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당선돼서 이제 허겁지겁 뭐 네. 그런 거 이제 준비하는데 삼성에서 쫙 멋있게 만들어다 주니까 일단 그게 참고가 당연히 되죠. 근데 그 내용이 삼성한테 불리한 내용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MB 때만 아니라 뭐 이전 정권에도 다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거겠죠.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냐 아니냐의 문제죠. 네. 근데 하여간 그런 식의 일도 하니까 뭐 네. 또 삼성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정권에 실세가 있으면 실세 관리를 하고 그러죠. 근데 왜 저는 관리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서운해요. 관리해 봐야. 아, 관리해 봐야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네. 이 사면 말고도 이건 사면 4개월 뒤에 금융지주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내용상으로 따지면 삼성생명 같은 금융회사가 삼성전자 같은 비금융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사실은 네. 사실은 삼성을 위한 법안이라고 그때도 말들이 많았고 당시도 의원님이 그때는 여의도 계실 때니까 뭐 들은 얘기 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된 거니까 네. 꼭 그 이제 청와대에서 뭐 밀어붙였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 전방위로 네, 전방위로 이제 뭐 로비를 했겠죠. 그런데 네. 어쨌든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대통령이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나라를 한번 바로 잡아보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런 생각도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이권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옆에서 보니까. 네? 우리 각각 또 그쪽에.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거는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은 게 아니냐 그런 표현을 처음 썼는데. 저하고 비슷한 표현을 하셨네요. 저는 국가를 수입모드로 삼다고 그랬는데. 예, 그거 같은 얘기죠. 그런데 네. 어쨌든 본인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신세 안 지고 본인 돈 쓰면은 정말 국정 운영을 무시무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예, 네, 진짜 이제 막 마음대로 칼을 휘두를 수가 있죠. 개혁하고 나라 네. 똑바로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그렇죠? 그 돈 언제 다 씁니까? 어차피 있는 돈만으로도 다 못 쓰실 네, 텐데 말이죠. 근데 그분들은 절대 본전은 손을 안 대요. 본전은 네. 손을 안 대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이제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돈이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그래서 대통령까지 갔잖아요,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는데. 예. 근데 본전은 절대 손 안 대고 하여간 거기다가 이제 얹히죠, 항상.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이 월급 말고 얹힐 방법이 사실은 없어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었던가 봐요. 하여간 뭐 기회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아시는 것. 아시는 기회 좀 하나만 알려주고 싶어요. 아니, 저는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멀리 있었으니까 알 수가 없고. 예. 지난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데서 얘기했지만은 이분들이 대선 끝나고 이제 한참 지나서 그때 추석 무렵에 이제 당선 축하금을 뒤늦게 받는 이제 흔적들이 있어요. 네. 의원님이 네. 저렇게 불만이 많은 건 아 당선 축하금을 내가 그때 안 챙겨줬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니 그 직접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죠. 아, 실제로. 예. 네. 네. 아 그때 내가 못 챙겨줘서 미안해 이렇게. 아니,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고 어쨌든 네. 이제 집권해서 촛불 시위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MB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무마를 이렇게 축하금을 돈을 안 줘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 그런 얘기 쉽게 말해서 그걸 이제 다 응보를 해줬어요. 얼마 그때 들어있던가요? 그러더니
가는데 뭐 차에다 뭐 실었다 그래서 뭐 사각기짝 실은 줄 알았더니 돈을 실었더라고요. 근데 네. 액수는 얘기하기는 뭐하고. 아니, 세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죠. 아니, 이걸 안 받더라도 나를 얼마로 치느냐 궁금해서라도. 그 돈을 세볼 필요 없잖아요. 묶음이니까. 그 덩어리에 몇 개 있어요? 덩어리가 뭐 몇 개. 1억짜리 한 10개 됐나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 다섯 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세 개? 그 당시에 저 여러. 2개 반. 기업인들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제 부르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네. 저녁 먹자고. 근데 왜 그러지? 그래서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날, 자기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전화들이 많이 왔었어요. 기업인들 쪽에서. 네. 네. 만나러 간다고 전화가 많이 왔었고 또 신한은행에서 이제 그때 무슨 3억 또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마 아실 거예요. 김원준 씨도. 예, 예. 근데 그거 검찰에 수사하다 말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 요런 거 어떻습니까? 이건희 회장 4조 원대 차명재산이 삼성 비자금 사건 때 나왔어요. 이거 근데 과징금을 안 냈어요. 금융당국이 부과를 안 했어요. 그때 과징을 했으면 거의 2조 대 가까이 과징이 가능한데 이것도 명백한 삼성 특혜인데 혹시 뭐 좀 아시는 거 있습니까? 제가 한 건 없고요. 이쪽 분야는 모르십니까? 예, 모르고. 하여간 이상하다고 생각은 많이 했죠, 그 당시에는. 요거 말고도 요거 삼성하고의 관계가 이상하네 했던 기억나시는 사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다기보다도요. 네. 이거 이제 사위가 이제 삼성에 그렇죠. 근무를 했잖아요. 삼성의 이명박 전 대통령 맞사위 이상주 씨가 삼성전자 해외 법무를 총괄했어요 그때. 물론 이제 삼성에 들어간 건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들어갔지만 전에 네. 이제 검사 좀 하다가 들어갔는데. 네. 이제 삼성 화재에 있다가 삼성전자로 이제 옮기면서 또 공교롭게도 다 대법무, 해외법무 네. 파트에 있어서. 팀장 총괄하는 자리 같죠. 지금 이제 전무까지 됐죠. 네. 그러니까 그 공교롭게도 자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대납 사건인 이런 거에. 네. 그때 이 자리 네. 있었으니까요. 네. 사위가 아니어도 삼성전자 미국 내 법무를 에이킨 건프가 했는데 예. 그러니까 사위가 아니어도 이 건을 담당할 사람이에요. 사위가 아니어도. 근데 심지어 사위였어요. 그런데 예. 이 건에 대해서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밝혀내겠죠. 그런데 어쨌든 근데 이제 사위가 뭐 나서서 뭐 돈을 달라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심부름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럴 개연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백준 씨가 이제 이학수 씨한테 이제 연락을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연락 안 합니다.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그 대기업 저기 고위직하고 직접 네. 하면 그 자국이 남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이제 대신 그 매개체를 역할을 하죠. 메신저가 있었겠죠. 네, 메신저 역할을 이제 천 회장님이 했다, 뭐 그런 기사가 나오길래. 천신일 회장. 예. 네. 뭐 그건 그렇, 근데 그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제가. 또 가능성이 예. 있고. 근데 그게 그렇게 그분한테 뭐 큰 죄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쉬운 건. 예. 마사이는 청와대를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예. 가족이니까. 예. 근데 마침 그 삼성전자의 해외 법무를 총괄해요. 에이킨 건프하고 어차피 알아요, 잘. 어차피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최순실도 차단해서 이제 활용하는 게 삼성인데 이미 자기 회사에 근무하는 그 업무에 있는 마사이가 있어요. 냅둔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사이가 이제 또 한때는 청와대 그 관저에 이제 같이 생활도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출퇴근을. 네. 그러니까 시기가 이제 그때인지는 그거는 이제 조사해봐야 네. 알겠죠. 아니, 가족이니까. 네. 아니, 또 외롭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말을 쉽게 할 수도 있고 이걸 예.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바로 그 회사에 예. 그 자리에 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직원을 할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위를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집에 퇴근 후에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을 텐데 그 사위가 또 엉뚱한 직원을 해가지고 천성관 검찰총장이 또 낙마하는 사태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동관 당시 대변인이 그건 루머라고 거꾸로 얘기했었죠. 루머가 물어보지도 않은데 그렇게 대답을 뭐 했는데. 그러니까 사위가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는. 사위가 루머. 되게 그 얌전하고 순진한 친구예요.
개인 성향은. 그러니까 이제 귀가 얇고 누구 말을 하면은 그 판단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죠. 제가 이 2010년, 11년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깊숙이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그때 첩보로 들었냐면, 첩보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근데 확인해봐야 하는 제가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스위스 계열 은행에서 모종의 역할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하고 있다. 돈과 관련하여. 네. 이런 들었어요. 그래서 확인하러 싱가포르 가기도 갔었어요. 제가. 주진우 기자하고 둘이서. 아, 정황은 있는데 물증 못 잡겠다. 이래서 거기까지밖에 못했는데 혹시 이런 관련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 전혀 없어요? 주진우 기자한테 들었어요. 그때 저 김어준 씨 뭐 호텔에서 자는데 뭐 호텔 문 앞에다가 뭐 의자랑 책상이랑 쌓아놓고 잤다며. 누가 들어올까 뭐. 걔는 의자에 기대, 아니, 그 책, 그 문에 기대서 자고요. 네. 네. 문에 기대서 자면 어떻게 차냐. 네. 책상 쌓아. 그리고 저는 그렇게 자갔죠. 그리고 김어준 씨는 머리를 안 감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모르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든지 이만큼 왔으면 이제 대충 국민들도 알고 본인도 알 겁니다.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심각하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예. 예. 그리고 다스 문제만 해도 그래요. 저는 다스의 주인은 온 국민이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큰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대통령답게 전직 대통령답게.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몰아치듯 여쭤보자면 경천동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세 가지. 예. 그중에 그 돈 문제죠. 다 돈 문제겠죠. 그렇죠. 예. 가족이 연루됐죠. 거기까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아니죠. 아들 아닙니다. 그럼 부인이죠. 뭐 가능한 얘기죠. 돈과 관련된 부인이 돈과 관련된 일로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돈으로 선거에 개입한 부인이 사건입니까? 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도가 노래였습니다. 최고의 기코너 노래가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슈가 많습니다. 대표님이 좋아할 만한 이슈가 아주 넘쳐나요. 예, 네, 뭐 공장이 좋아할 뭐 주문이 많은 거죠. 요거는 저희가 따로 다루진 않았는데 대표님 나오시면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서 남겨둔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팀 추월 스케이팅, 예, 관련해 가지고 사실 말들이 많습니다. 예. 많고 뭐 이틀 사이에 뭐 아주 뭐 대단한 분량의 댓글이나 관심들이 폭주하고 있는데 요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결국에 이 일단 빙상연맹에 네. 모든 분이 다 고생도 하고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일부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회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뭐 특징인을 좀 지적하기보다는 네. 실제로 이 그 노순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연맹의 어떤 그 실수로 행정착오와 실수로 인해 가지고 네. 그 선수촌에서 나왔다가 뭐 뒤늦게 이렇게 복귀를 했거든요. 올림픽 선수 선발하는데 그런 실수가 있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예.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훈련 과정에서도 거의 뭐 왕따 취급을 이미 됐고. 연맹으로부터 받았고, 예. 그런 상태에서 이 경기에서도 보면은 예. 함께 뛰었던 선수들이 납득이 갈 수 없는 행동을 우리 같은 그렇죠. 사람이 보더라도 팀 추월은 마지막 선수의 그 맞습니다. 순위로다가 예. 모든 게 결정되는데 마지막 선수가 40m 하나 떨어져서 오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예. 저는 받아들이기 힘든 진술인 것 같고요. 뭐 전문가들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경기를 네. 포기하면서까지 누구를 왕따시킨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선수 개인에 대해서 이제 비난들이 있는데 물론 뭐 선수도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네.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올림픽에서 그렇게 큰 대회 4년 만에 한 번 있는 큰 대회에서의 작전은 선수 개개인이 마음대로 짜는 게 아니다. 이게 공통적인 지적이에요. 네. 결국은. 그러면 그 코치진 위에 어떤 감독 혹은 뭐 그 위에 연맹 뭐 이게 계속 책임 단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했는가. 이거는 꼭 우리 옛날 그 이 얘기 중에 그 콩쥐 파쥐 있잖아요. 네. 파쥐가 콩쥐를 구박하는 거는 네. 파쥐의 엄마가 콩쥐를 구박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엄마가 용인해 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연맹이
그 이 한 선수를 갖다가 이렇게 차별 대우하고 네. 함부로 다루고 있는 것이 저는 감염이 돼가지고 선수들에게도 전이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도 된다고 선수들은 네.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거거든요. 선수 개인이 그 팀이 어떻게 움직일지 혹은 뭐 감독 혹은 뭐 연맹이 어떻게 볼지를 무시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경기 끝난 뒤에 네. 혼자서 이 노순영 선수가 울고 있는데 그게 팥쥐도 가지 않고 네. 새엄마도 가지 않고 외국인 옆집에 있는 외국인 코치가 와서 이렇게 격려하고 달래주는 그 장면이 많은 걸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당장 눈에 띄는 선수의 비난이 가는데 물론 선수 개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이건 결국 그걸 용인한 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혹은 그걸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느끼게 만든 책임이 빙상연맹에 있다 저는 확실히. 그렇죠. 그리고 스포츠에 네. 무슨 파벌입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차별입니까? 전명규 부회장 이름이 계속 거론됩니다. 하필이면 또 삼성 둘째 사위예요. 네. 아 그렇습니까? 모른 척하시고 그러십니까? 둘째 사위로 알려져 있죠. 물론 뭐 가족관계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예,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회장이 회장이 거론되지 않고 자꾸 부회장이 거론되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막강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이죠. 이 이야기는 저는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그렇죠. 지금은 예.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굳이 따로 다루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쨌든 일단은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표님의 전문 분야라고 다룰 수 있습니다. 한국 GM. 예. 예. 갑자기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엄청난 적자를 쌓습니다. 그 전에 흑자였는데. 예. 장사가 안 돼서, 예. 우리 간다?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기정노조 때문이다, 강성노조 때문이다, 연봉이 높다, 뭐 이런 이유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직접 만나셨죠, 어제? 예, 어제 베리 앵글 그 해외 사업 사장인데 예. 만나고 저는 정말 베리 앵글이 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베리 앵글. 예. 어떻게 이름도 그렇게 지어서 찾아왔는지. 예. 이분은 뭐 1월 1일자로 부임한 사람인데 예. 이제 문제를 이제 이 수습하고 해결하는 해결사로 이제 온 거예요. 예. 온 건데 사실은 이 GM 문제는 뭐 귀족 노조 강성 노조 이 얘기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사실은. 예. 정확히 얘기하면 귀족 경영진. 귀족 경영진. 예. 강성 경영진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경영진들이 또 이 커다란 적자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요. 그게 여기 한국에 한 200명 정도 와가지고 예. 한남 서울 한남동에 공장은 저 부평에 있는데 인천 부평에 있는데 예. 서울 한남동에 고급 주택에 살면서 5억 내지 10억씩 연봉을 챙겨가면서 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거주 지원비도 뭐 월세가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살았다. 전쟁 위험 수당까지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 위험 수당. DMZ 안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까먹은 돈이 엄청나다, 일단.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GM 본사가 한국 이 GM에게 예.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대출을 했어요. 예. 이게 뭐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가 넘는 어떤 돈인데 이걸 고금리로 해가지고 또 이자를 갖다 받아갖고 최근에도 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자본 잠식 상태인데도 올해 요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도 4천억을 갖다가 또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정부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네. 이 한국 GM의 2대 주주는 산업은행입니다. 네. 17%를 현재는 갖고 있는데요. 네. 산업은행에서 작년 말에 이 고금리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아, 잠깐만요. 예. 제가 깜빡 착각했습니다. 이 전명규 부회장이 삼성이 아니라 김재열 회장이 예, 삼성 사위네요. 헷갈렸습니다. 전명규 씨는 그 체육인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또 여러 가지 두 분이 엮여서 계속 청문회 때 많이 나왔는데 예, 예. 뭐 특정 학교 출신을 비호한다거나 뭐 이런 예. 문제 제기를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죠. 회장이 삼성 사위고 부회장은
삼성사이가 아니었네요. 예. 두 분을 헷갈렸습니다. 정정합니다. 예. 어쨌든 삼성이 빙산연맹과 관련은 있습니다. 네. 자, 계속 말씀하시자면, 그래서 어제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와서는 이제, 일단은 오기 전에 상황이 뭔가면 군산공장 폐쇄라는 일방적인 그렇죠. 폭탄선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2월 말까지 결정하라고 예. 우리 가니까. 대책을. 그래서 어제 국회에 온 것은 이제 일종의 그 외교를 하러 온 거예요. 네. 외교를 하러 온 건데 한국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돈 좀 줘 이거 아닙니까? 그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남아서 네. 부평 창원 공장은 살려보겠다. 네. 이제 이런 식인데 사실은 이 지금 실갱이가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네. 그 1월 초부터는 여러 차례 저쪽에서 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예. 그 안은 뭔가면은 한국에 지금 그 뭐 고리대금업 하듯이 본사가 예. 자기 그 이 지사에게 예. 돈을 빌려 투자를 안 하고 빌려줘서 막 뜯어가는 5천억 뜯어갔다면서요. 예. 그 다방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갖다 출자 전환을 하겠다. 출자 전환을 하겠다. 예, 27억 달러를 출자 전환하겠다. 예. 그러면은 현재 산업은행이 17%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예. 산업은행이 지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분율을 17%로 유지해라. 예. 그러려면 산업은행이 돈을 더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계산해 보면은 여기서 한 5천억 정도의 추가 투자를 산업은행에 예. 대한 한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요구를 한 겁니다. 5천억. 예. 자기들은 예. 이미 뜯어간 이자로 뜯어간 사실은 한국시장을 줄 필요가 없는 돈을 뜯어갔으면서 그걸 추가로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출자 전환을 하고 예. 그죠? 출자 전환을 하고 남은 뭐 빚들을 그리고 한국 정부는 산업은행이 사실 한국 정부랑 마찬가지죠. 5천억 더 내놓고 거기에. 그러니까 새 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그렇죠. 돈을 네. 갖다가 이제 그게 앞으로 이자를 안 받아가겠다는 뜻 이외에는 아무 뜻도 아닙니다.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아니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대신에 이제 자기가 신차 두 종을 배정을 하겠다. 네. 이 신차 두 종을 갖다가 그 개발하는데 앞으로 한 2년 이상 걸리는데 2년 내지 네. 4년 걸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자기들 계산으로 한 25억 이상이 되는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에 또 걸맞는 또 추가 투자를 갖다가 산업은행 등이 네. 해달라. 자기들은 돈을 안 내고 산업은행이 돈을 네. 내라는 겁니다. 세금 지원도 네. 더 해달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합하면은 추가로 한국 정부가 한국이 1조 원 넘는 1조 원에 해당되는 돈을 갖다가 더 달라. 그겁니다. 그러면은 창원하고 이 부평공장을 유지하는데 예. 과거에 한때 우리나라 GM이 제일 많이 생산할 때는 120만 대. 예. 그전에는 2014년까지는 평균 100만 대 연간 생산을 했는데 예. 앞으로 이제 50만 대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두 공장에서 예. 50만 대 수준의 생산을 계속할 테니까 1조 원 내놔라. 예. 지금 그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뭐 1조 원 내놓고 이렇게 떠나면서는 만약에 떠난 결정을 한다면 돈을 안 줬어 우리가. 적자라 써란다고 이제 핑계도 되는 거고요. 아, 그 얘기는 어제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들은 한국에 남고 싶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면서. 싶은데. 얘기하면서 네. 계속 적자가 발생할 시에는 자기들이 여기 남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치 이제 떠나는 게 아니라 남는 네. 것이 불가능하다. 남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페어팩스에 3천억짜리 투자를 해요. 미국에는 또 예. 공장을. 여기 폐쇄하고 거기다 사실상 옮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빼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도 트럼프도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세계로 떠났던 미국의 자동차가 돌아오고 있다. 이런 광고를 하고 싶어 하고 실제 GM이 미국으로 돌아온다고 막 광고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사실 이거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트럼프가 최근에 트위터에다가 예. 그 한국 군산공장의 폐쇄 소식을 전하면서 예. 이제 GM이 디트로이트로 군산공장이 예. 뒤에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설비라고 하는 물량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어찌 보면 한국에 있는 그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던 걸 이제까지 줄여왔는데 예. 글로벌 경쟁을 하는 GM이 곳곳에서 여러 가지 기술 자기들의 품질의 문제 예. 가격의 문제 때문에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예. 경영 실패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사업장이 해외에서 줄어들고 있는데 마치 이것이 줄어들어서 미국으로 오는 것처럼 예. 거짓말을 하는 거죠. 광을 파는 거죠. 예. 광을 팔면서 아마 GM은 거기도 장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신 자체 문제 때문에 돌아가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광고할 기회를 주고 대신 미국에서도 세제 혜택이나 뭐 돈을 받겠죠. 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지방선거가 급하니까 중간선거가 한국에는 또 동시에 이렇게 돈 안 주면 떠난다 협박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돈 줘도 떠날 것 같아요, 저는. 한 2년 있다가, 한 1, 2년 있다가. 호주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했는데 나중에 떠나버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투자에 대한 확약서를 사실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일단은 먼저 제기되고 있는 어제 제가 이제 이 베리앵글 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신들이 국회에 찾아온 거는 환영하는데 네. 군산 공장 폐쇄하기 전에 찾아왔어야 됐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같이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됐다. 네. 너무 늦었다. 또 두 번째는 뭔가면은 당신들이 여러 의혹이 있다. 네. 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조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안 통하니까. 안 통하는 거죠. 네. 아니 그 20년간 모여가지고 300만 원 받고 있는데 네. 노조 얘기를 뭐 합니까? 아니 자기 임원들 집값만 월세가 3천만 원이었다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여기 어제 그 와가지고 와온 사람들에게 제가 이거 공동조사단을 만들자. 14단을. 그래서 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뭔가면은 GM 본사 내지 다른 해외 공장에서 만든 부품을 우리나라에 보내가지고 완성차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네. 이때 부품을 갖다 값을 엄청 올려가지고. 그렇죠. 한국 사업장에서 돈을 더 많이 지불하도록 만드는 거. 한국 GM이 네. 손해를 보게 만들고 있죠. 네. 계속. 네. 그 다음에 연구개발 했다고 기술을 갖다 갖고 그렇죠. 오면서 연구개발하는데 든 돈을 부풀려가지고 뜯어내는.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비는 우리나라에 든다든가.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것도 부풀려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금리 대출.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이거. 네. 아니, 형제 간에 돈 빌려줘 놓고, 네. 거기다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이자를 뜯어내는 그런 식인 거죠. 동생이 은행에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고 있는데 형이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로 땡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아들 대학교 등록금을 내면서 그럼 본인이 아버지가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게 안 하고 빌려주는 형식을 쳐야 돼. 그다음에 이걸 고금리로 해가지고. 은행보다 더 훨씬 비싸게. 예. 예. 더 비싸게 하는. 그래서. 악덕 아버지인 거죠. 악덕 아버지. 그래서 이 아들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마구 뜯어가면서 아들을 빚 때문에 얹힌 겁니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네. 제가 이걸. 그래서 적자라고. 이 조사를 하는데 노조라거나 다른 주주들 네. 투자자들도 포함해서 산업은행과 함께 네. 그 한국GM 경영진과 함께 심사를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답변이 뭔가면은 산업은행하고 자기들이 네. 이 제3자 기관에다가 맡겨서 실사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실사할 때 뭐뭐를 실사할 것인지를 산업은행하고 협상하겠다는 거예요. 산업은행도.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자세를 똑바로 갖춰야 돼요. 과거에 론스타나 이렇게 먹튀들 사건들 보면 그쪽 이제 외국 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국 자본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주고 거기 보조를 맞춰주고 이익을 공유하거나 하는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 시스템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 한국 시스템 내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잘 드러나지 않는. 그걸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산업은행은 사실 공적 자금입니다. 그 다루고 있는 돈이. 세금이죠, 세금. 예, 그래서 네. 자기들이 그냥 사기업이 아닌 거죠. 국채은행인데요. 예. 예. 그래서 산업은행이 처음에 GM에 대한 한국 GM에 대한 지분이 28%였어요. 그런데 예. 지금은 이제 17%인데 예. 초기에 28% 시절에는 산업은행의 동의 없이 제2대 주주의 동의 없이 어떠한 사업장도 폐쇄를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자산 매각도 안 되고. 그런데 예. 지금은 그게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렇더라도 2대 주주인데 예. 군산공장을 갖다가 문 닫겠다고 하는데 산업은행이 반대표 안 던졌다는 거죠. 기권했다는 거예요. 예, 기권했다는 그러니까 저는 건데 산업은행 사실상 동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지난 15년간 한국 GM의 소위 이제 미국 경영진들이 뭔가 구워 삶아놓은 게 아닌가 특정 담당자들이나 특정 그래서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어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의혹이 계속 듭니다. 이렇게 배짱 자신 있게 배짱을 가지고 튕긴다는 게 그 2대 주주가 어떻게 나올 줄 모른다고 치면 이게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산업은행도 다급하니까 네. 이 회사 자체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고 무너진다기보다 이게 노조가 돈을 많이 요구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노조는 파업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요. 도전은 떠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마라.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다. 네. 임금 동결하겠다. 뭐 하겠다. 벌써 2014년부터 그걸 했어요. 그런데 네. 계속해서 물량을 줄이고 경영 실패, 기술 개발 실패 등을 통해서 물량을 갖다가 적자 3조 예. 뭐 줄여 나가면서 회사가 위험해지니까 작년부터 산업은행도 다급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까지 이르도록 저는 산업은행과 그다음에 산자부 등 어떤 예, 우리나라 그 라인들. 라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그 GM 본사에서까지 날라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베리 앵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을 초부터 왔다 그래요 한국에. 네. 본인 말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여러 안을 던졌습니다. 네. 여러 던데 이걸 갖다가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쥐고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 두 달이 지난 겁니다 지금까지. 네. 그리고 이상합니다. 갑자기 뒤통수 맞듯이 군사공상 폐쇄라는 일방적 결정을 얻어맞은 거죠. 뭐 산업행에 계신 분이나 혹은 그 산자부 쪽에서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혹을 가질 만한 과거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혹은 뭐 아예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서야 이게 뭐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일단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좀 그 원칙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떠난다는 걸 전제하고 떠났을 상황까지도 대비하는 시나리오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게 과거에 보면은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가 르노지 않습니까? 네. 르노가 쓰러질 때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국영 르노, 네. 르노를 일시적으로 인수를 했어요. 네. 인수를 했다가 정상화시킨 뒤에 다시 민영화시키기도 했는데 만일에 떠나려면 호주처럼 네. 그래 떠나라. 네. 그러니까요. 떠나라 그러면 우리가 이 공장을 갖다 인수해 가지고 다른 어떤 자동차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는 호주에서는 식으로. 호주에서는 결국은 예. 협상 결렬을 하고 떠나고 전기 자동차 만드는 거. 전기 자동차 만들었죠. 예. 최근의 일입니다. 바꾼 거거든요. 예. 근데 예. 호주는 그러기 전에 계속해서 호주 정부가 돈을 대주면서 뜯길 만큼 뜯긴 뒤에 했어요. 호주 사실은 그렇게 전환이 된 거죠. 이게 다른 나라에서 성공 모델을 다시 한국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GM이 돌아가면서. 그 각국 당국은 사실 갑자기 대량의 그 실험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뻔히 알면서도 조금 더 잡아두고 하면서 그 소위 대책을 세우거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볼모로 잡힌 면이 있어요. 일자리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예. 호주처럼 말이 통하는 나라도 그 안 봐주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 뿌리가 같은데 안 봐줘요. 안 봐주고 가는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인연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GM을 다루기 위해서 협상은 예. 해야 되는데 우리도 당근과 채찍을 다 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렛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경영 악화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실사에 같이 실사를 하자. 그리고 그 한국 GM에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이 있는가 법적으로도 네. 굉장히 강력하게 연구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GM이 물론 이미 그 걔네들의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오랫동안 진행된 계획이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빠져나올 때 법률 검토를 다 하고 나왔듯이 여기도 법률 검토를 많이 돼 있겠지만 우리도 최고의 그 법률진을 투입해 가지고 GM의 책임을 물 수 있는 게 뭔지 GM이 그냥 떠나면 안 되는 방식 어떤 뭐 문제점을 막 찾아야 된다 봅니다. 저는 거기 돈을 한국에서 뜯어갈 때 문제점이라든가 그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까지 국회에서도 그 네.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GM 한국 사장, 네. 가스M 사장을 갖다가 증인으로 작년 국감에서도 네. 채택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문제예요. 네. 근데 그때 일부 언론들이 열심히 하는 기업들을 왜 국감에 불러 세우냐. 그 언론들을 조사해야 되고요, 네. 다시. 이것도 오랫동안 그 우리나라에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해외 자본들이 해왔던 패턴이 있고 그때마다 그런 해외 자본들을 도와준 국내 세력이 있는데 이번에 아주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전형적인 먹튀에 해당됩니다. 전형적이죠. 네, 먹고 튀는데 그냥 튀지 않고 먹고 이제 튀어야 될 상황에 밥상 한 번 더 차려달라. 그렇죠. 마저 먹겠다. 예. 한 번 더 먹겠다 이제 그런 그렇죠. 시세로 지금 덤벼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 니네 어렵잖아. 그 좀 더 주워 뭐라도. 그래서 요거 먹으면은 안 떠날 거야. 그럼 안 떠난다니까. 그래 놓고 좀 이따가 너무 어려워져서 이만 저는 갑니다. 그러고 확 가버리죠. 네, 호주에서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서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정부 사실 그게 모르는 게 아닐 텐데도 이게 이제 무슨 실업 대책이나 뭐 그 후발 그 이 대응 대책을 그 나서 뭘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안 주려고 2월 말까지 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여기 막 딸려가면서 그래 일단 조줄태가 가만히 있어 남아줘 이런 태도로는 이거 해결이 안 된다고 돈 뜯기고 또 도망간다. 예. 그리고 2월 말까지면 기존에 자기들 그 이제 그 빌려준 돈, 예. 빌려준 돈의 상당 부분을 또 갚아야 되는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제 딱 맞춰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차마 그렇게 하기에는. 속보이니까. 예, 속보이니까 이제
유물까지 같이 처리하자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 GM 그 건을 GM 편을 드는 만약에 언론이 있으면은 주시하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완전 먹튀예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최초가 아니라 그런 연구 사례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해외에서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기서 GM을 편든다든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글로벌 호구가 되겠다는 거죠. 단순히 호구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든가 그렇지 않은 곳에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 대해서 갑자기 이런 말도 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거 봐라. 이게 이제 그동안 뭐 했냐.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보고. 그동안 뭐 했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대부분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적자가. 그 말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뭐 GM 경우들 포함하여 미국 쪽에서 오늘 계속 통상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동맹, 예? 트럼프가 동맹, 통상에서는 동맹 없다, 무역에서는 동맹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 보수에서는 우리가 미국하고 북한 문제 보조를 잘 못 맞춰가지고 지금 미국 심통이 나서 그런다는 식으로 공격하거든요. 이 공격은 들어보셨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정경을 분리해가지고 정치는 안보 외교 안보는 외교 안보고 네. 그다음에 경제는 경제도로 풀겠다. 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외교 안보상 동맹이지만 네. 경제에서는 우리를 동맹 취급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그 같은 방식으로 대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그리고 잘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철강 문제만 하더라도 일본은 규제에서 뺐습니다. 네. 근데 왜 우리는 규제 대상이에요? 그럼 그 논리, 보수의 논리는 뭔가 하면 경제도 동맹이라는 건데 네. 그 논리라면은 일본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동맹 취급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화는 우리가 내야죠. 화는 우리가 내야 네. 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건데 이제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전제하고 시작하니까 혹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제하고 그게 시작하니까. 그게 그거야말로 머슴의식이죠. 머슴의식. 종주국이 하는데 하에 따라서 해야지 왜 고개를 빳빳이 쳐드느냐 이 얘기죠. 아니, 저 정주국에서 통상은 동맹 아니니까 제대로 싸워보자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아닙니다. 우리는 동맹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보수의 선택은.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승질이 나니까 동맹 아니라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저는 건데, 홍준표 대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미국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야당답게 미국 가가지고 여당은 그 국가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 동맹인데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요. 일본은 철강 봐주고 왜 우리는 철강에 대해서 혹독한 아니, 우리가 과세를 하려고 그러느냐. 국고라는 동맹을 계속 지켜왔는데. 네. 네? 그 얘기를 해야지 그냥 가서 뭐 한핵 줍쇼 이런 핵국을 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한핵 줍쇼. 저는 이 보수의 논리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은밀히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대놓고 말하잖아요. 동맹 아니라고 경제에서는. 통상은 동맹 아니라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계속 말하는데 여러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가 동맹인데 어떻게 똑같이 상대할 수 있느냐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대한민국이 미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자,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해볼까요?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안철수 대표 출마할까요? 안철수 대표 출마하면 노회찬 대표 출마합니까? 1대1로 하면 이기죠, 제가. 꼭 그걸 제가 뭐 얘기해야 합니까? 그럼 안철수 대표는 저기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뭐 단일화하거나 연대하고 노회찬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시장님. 물러서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딜이 되는 거 아닙니까? 1대1 하면. 아니요. 뭐 1대1로 하면 누가 나가도 이기겠죠. 웬만하면 이긴다고 봅니다. 혹시 나가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나가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1대1이 되면요. 1대1이 되면. 서울시장 되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서울시장 되셔도 예, 여기 고정 출연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서울시 산하, 서울시장 산하에 있죠? 그렇죠. 산하입니다. 예. 없애지 말아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며칠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합니다. 안녕합니다. 예,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시고 블랙하우스에서 만났고 너무 자주 만나는데 이미 예. 인터뷰 많이 하셨죠, 오늘? 예. 예. 그래도 이제 이 인터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어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전 비서관이죠? 예, 비서관. 예, 예. 법무부 인권국의 사무관으로 취행됐는데, 냄새, 워딩이 이랬던 것 같아요. 냄새 나는 짓을 다 하면서 고결한 척 한다. 하여튼 고결한 것으로 보였다는 거죠.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근거를 댔습니까?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사무관 채용과 관련해서 뭐 압력을 행사했다든가 그런 근거를 댄 게 있습니까? 전혀 되지 않았고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뒷거래했다. 정의당이. 뒷거래. 예. 법무부가 뒷거래했다. 또 김진태 의원은 부정한 청탁을 했다. 예. 뭐 제가 어떤 얘기를 한 것처럼 예. 제 발언처럼 이렇게 인용까지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근거, 예, 그렇죠. 뭐, 내 비서관인데 로스쿨 출신이니까 잘 봐달라. 고 했다라고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어요. 오. 그래서 그런 발언은 제 정신이면은 근거가 없이 할 수 없는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거를 대라. 뿐만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있다면 나를 고발하라. 예. 부정청탁으로 그 고발을 해야죠. 그렇게 했는데 아직 그 근거도 못 대고 고발도 안 하고 있네요. 거꾸로 대표님이 지금 고발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발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일단은 기회를 줘야죠. 기회는 언제까지 주실 예정이십니까? 예, 뭐 며칠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해당 비서관이 이 인권국 사무관에 지원한 사실을 나는 알지도 못했고, 예. 그리고 오히려 해당 비서관이 비서관을 그만두려고 할 때 내가 말리기도 했기 때문에, 예예. 내가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인데 왜 딴 데다 소개해 주냐고 이렇게 이런 취지 말씀하셨어요? 그 말린 것 때문에 네. 그럼 안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제 했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비서관이 그만둔 건 12월 초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만두겠다고 한 거는 9월 달이에요. 예. 네. 그래서 몇 차례 제가 말렸는데도 뜻이 완강하고 몸도 안 좋고 좀 쉬겠다고 해서 그래서 국감을 끝나고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11월 달에 정리하는 걸로 했고 제가 11월 달에 세 사람을 뽑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법무부에 간 거는 그 한참 뒤에요. 그만두고 난 뒤 한참 뒤이기 때문에 제가 말릴 때는 9월, 10월 달에 말렸기 때문에 그때는 뭐 법무부 가려고 그만두는 게 전혀 아니었고 본인이 사실 그 여러 가지 좀 건강 상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법무부 간 걸 알았는데 예. 제가 같이 일해봤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그 사람하고 예. 그 사람은 훨씬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라거나 여러 가지 경력이 그리고 저한테 온 것도 마찬가지고 법무부 인권 거기도 간 것도 여러 가지 연봉이라거나 이런 걸 많이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가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인권 문제 그 전문가로서 인권법 전문가로서 일하기 위해서 저희 그 비서관도 그렇게 택했던 것이고요. 그 법무부 5급도 사실 본인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길을 택했던 거예요. 자, 전후 사정은 이제 들었고 이렇게 이제 한국당이 냄새나는 짓이라고 뭔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고 의원님은 대표님은 이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한 상황에서 이게 뭐 검찰 수사 혹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한국당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뭡니까? 왜 감사원으로 가죠? 검찰 수사를 바라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검찰 만일에 저를 갖다 고발하게 되면은 예. 근거 없이 고발한 게 드러나게 되면은 무고죄로 형사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사 책임은 지기 싫다. 예. 내 말이 꼭 사실은 아니지만 감사는 해달라.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 소동을 벌리는 이유는 자기들이 더 큰 죄를 지금
범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강원랜드 사건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역 의원 5명 이름에 올라가 있고 전직 의원이 2명 이름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한 명은 지금 이미 검찰의 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현역 네. 의원이. 그런데 그런 사람을 또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에다가 검찰 개혁을 하는 데다가 집어넣어놓고 검찰에다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갑자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회찬 대표를 이렇게 타겟팅한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그거야말로 제가 묻고 싶은 일입니다. 그 강원랜드에 대한 의혹 제기를 가장 여러 곳에서 적극적으로 하신 분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랜드 일은 우리만 한 게 아니다. 너희들도 하지 않았느냐. 그 비슷한 예. 일들을. 예. 제가 뭐 좀 점잖게 말씀드리면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이는 거죠. 자기들이 하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또 믿고 싶은 거죠. 여기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1%라도 관여했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또 부정한 청탁을 한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이 문제와 저희 전직 비서관 채용과 관련해서 법무부에 부탁한 적이 없어요. 직접 부탁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라도 부탁한 일이 없기 때문에 1%라도 그런 흔적이 나온다면은 네. 뭐 법적인 처벌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나 이런 거 무관하게 무조건 사퇴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위원장도 강원랜드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이 부정한 청탁을 한 바가 없다면은 그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1%라도 나온다면은 사퇴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라.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인은 약속 안 하겠다. 왜 나까지 끌고 들어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요. 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자신 아니 뭐 자기 네. 왜 나까지 끌고 들어가냐. 본인이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내가 끌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는 네. 그거는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죠. 왜 나를 거기다 끌고 들어가냐고. 그렇죠. 제가 물고신이 아니라 자기가 본래 물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많은 분들이 물에 빠져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7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체로 물에 빠져가지고, 예. 붙잡은 발목이, 근데 왜 하필 노회찬 대표였을까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노회찬 대표가 이런 일을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할,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예. 혹시 그동안, 자유한국당에 특별히 밉보이신 거 있으십니까? 법사위에 활동하시면서?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일을 하는데 자기들 한 거는 별 문제 아니지 않겠느냐 뭐 아, 이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저효과를 노린 거군요. 네. 자, 저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까? 저희가? 예. 네. 수요일 뉴스공장 출연하실 때까지 뭔가 예. 자유한국당이 조치를 취하거나 근거를 대거나 사과를 하거나 뭘 하지 않으면 그럼 그때쯤에는 뉴스공장에 출연하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해서 발표하시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무슨 근거를 낼지 무척 궁금하네요. 근거를 대라고 했는데 전혀 근거 안 되고 있죠. 예, 예, 제가 뭐 오히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제가 그 확실하게 또 대응을 하니까 청탁이 없다 하더라도 전직 비서관이 그게 간 거는 피감기관 간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게 뭐 법사위원이자 사법개혁위원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그 법무부 검찰이 법사위 피감기관 아닙니까? 예. 그럼 그 피감기관 출신 검사가 국회의원 되는 것도 문제죠. 법사위 국회의원 되는 것도. 그게 바로 김진태 의원 아닙니까?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사건건 검찰개혁 공수처 반대하고 지금 있잖아요. 검찰을 대변해가지고.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사기법개혁 특위위원으로 그 지금 피의자 신분인 염동열 의원이 또 사법개혁 특위위원이잖아요. 예예. 예. 그러면서 그분이 그게 간 이유가 검찰개혁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지금 피의자 신분인데 검찰개혁하겠다. 그게 소매 측에다
파출소 잡혀간 사람이 파출소 개혁하겠다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예.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